옆에 놔두면 늙어서 못 먹어. 돼지 많이 있네. 나물 캐는 거하고 10만 8천 원.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하는 거는 풀면은 그만으로도 충분한데. 에휴. 이 나물은 누가 먹을까요? 너무 부드럽고 좋지? 우리는 이렇게 좋을 때 비워본 적이 없어요. 뭐 언제 한번 비워먹었니? 아이 그래도 항상 지났을 때 비웠어. 이게 여차하면 큰일이다. 시기를 집안에 두고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. 오늘은 잘 시기가 좋았어. 스님 원출이 있으면 근심이 없대잖아.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도 뿌리를 쓴대잖아요. 근데 반장거리가 있어서 근심이 없는 거 아닌가? 시장도 없는 옛날에 꽃도 예쁘고 내 생각에 반장거리 하나 장만해서 근심 없다 소리 같아. 반장거리 봐봐. 반장거리 꽃도 시골 생활을 즐거운 이거는 원추리는 스님 잠만 맞으면 되더라고요.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. 다 됐어요. 이렇게 싱거운 나물을 보겠나? 스님 밥 대표입니다. 땡! 아이 시끄러워. 딸이나 놀러
고수 간장이 있으니까.